어렸을 때 TV 나오는 사람 이렇게 좀 다들 좋아했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동엽 선배님 좀 진짜로 좀 그게 있었어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개그맨 꿈이 있어가지고 동엽 선배님 보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거 많이 돌려보면서 너무 닮고 싶으니까 제가 거울 보면서 막 눈까지 모은 적도 있었어요. 막 너무 닮고 싶어가지고. 해봐 네. 좀 해봐.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렵니까?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저는 SES 엄청 좋아해서. SES 중에 누구? 세 명 다 좋아했는데요. 20대는 유진 누나 좋아했고, 30대는 유진 누나 좋아했고, 40대는 유진 누나. 야 유진 좋아하는 걸로. 그때는 이제 뭐 진짜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골 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음악 방송 본방하면은 그 공테이프에 이제 휴지 꽂아갖고 녹화하는 거밖에 없어요. 아 맞아. 그래서 테이프 붙여가지고. 테이프 붙여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녹화해서 다시 보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 저기 우리 오진승 선생님도 네. 왠지 덕질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 공부하시는데 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의대 간 이유가 좀 덕질 때문에. 어 진짜요? 예. 저희 때 정확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수능 볼 때가 11월 5일이었거든요. 11월 5일. 제가 좋아하는 가수 생일이었어요. 누구예요 가수가? 보아 씨. 아 진짜? 네.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막 친구들이랑 저는 PC방 있고 하는데 막 뭐 오리곤 차트 뭐 몇 등 몇 등 이러니까 아 나도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보아 씨를 진짜 많이 좋아했고 앨범도 사고 앨범도 사고 굿즈도 예. 사고 예. 그리고 대학 가서도 이제 친구들끼리 술을 마실 때도 저는 You still my number one shot 이렇게 아, 진짜 그렇게 You still my number one shot 이렇게 아, 진짜 그렇게 좀 많이 했어요. 진짜로 어, 진짜로 그렇게 말도 안 돼. 와, 진짜로요 그렇게 많이 마시고 예. 만난 적 있어요 실제로? 바라고 있는데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죠. 또 동엽 선배님도 궁금해요.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한 연예인 있었나요? 아, 저 학창 시절에 네. 제일 좋아했던 이제 가수가 송골매, 조용필. 아.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 예. 아 그래서 송골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전용록 선배님도 나왔어요. 근데 전용록 선배님 나올 때 초등학생 누나가 진짜로 막 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야, 난 멀었구나.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야, 사람을 좋아하면 저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아무튼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됐고 또 조용필 선배님이 지금 저희 앞집에 살아가지고 완전히 예, 성공한 덕질. 됐죠. 예. 아니, 농사님 저렇게 상사 덕질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나요? 굉장히 많은데요. 나이 있는 상사분이 어떤 연예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밍이 뭐냐? 스밍. V앱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공부하려고.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귀여워요.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그치. 그런데 생일 카페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상사분이 생일 카페를 같이 가달라고 주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스케일을 좀 키워서 생일 카페 대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와라. 금액을 알아와라.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빌런 감별단 여러분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저는 이제 H.O.T 엄청 좋아했었고 오, 네, H.O.T. 클럽, 네, 클럽 H.O.T도 했었고 예. 저는 토니 부인이었어요. 토니 와이프 진짜 많죠. 토니 부인이 토니가 의지함보다 더해요. 어우 더해요 더해요. 이제 제가 광고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덕질은 사실 업무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어떤 연예인들이 핫하고 그리고 그 팬들이 열광하는 문화를 알아야 저희도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덕질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오픈된 그런 편이에요. 근데 네. 조금 심한 심한 경우가 경우도 있죠? 있었죠. 사실 저랑 같이 일하던 언니가 이제 엄청난 팬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광고주한테 이제 광고 모델 섭외 같은 거 제안을 받으면 광고주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 약간 우리는 40대 남자를 타겟할 거고 이런 좀 중후한 느낌을 원하고 이제 이런 브리프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된다고 40대에 먹히는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안서를 막 미친듯이 만드는 맞아. 거예요.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네 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촬영장에서 한번 보고 셀카 찍고 사인 받고 팬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도 얻고 싶어서 그거를
미친 듯이 막 그거를 이제 막 제안을 하는데 어쨌든 저거 안 될 텐데 왜 저러지? 그 광고주 바로 이거 할 텐데 왜 저러지? 좀 귀엽게 봤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자식 막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거죠. 네. 예. 병원에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예인분들도 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아파서 오시기도 하고 뭐 촬영차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에 그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고년차 간호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대신해줄게. 평소에는 이거 주사 주고 와 이렇게 하던 선배가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고 가서 본인이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 좋아하는 연예인인가 보다. 저는 하이라이트 팬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막 바탕화면도 막 오빠들 사진 해놓고 굿즈 같은 거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막 이렇게 회사 거 해놓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 정도는 약간 활력이 될 것 같아 인생에서 좀. 근데 너무 심하게만 안 하면.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주변 분들이 컴백했더라고요 이렇게 막 말씀해주시고 주변에서 막 같이 알아봐주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 과장님처럼까지 막 같이 티켓팅 해주고 막 CD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우리 회사는 아니고 지인하고 막 얘기하는데 밀덕이에요. 밀리터리 덕후. 밀리터리. 주변에 덜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이제 인스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딸이 7살인데 막 해병대 모자 쓰고 있고 막 소총 들고 있고 이렇게 온 가족이 완전 밀덕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밌고 좋다. 이런 일이 이제 회사에서 보면 상사들 이제 씹을 때도 있고 막 그러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아주 총으로 다 쏴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총으로 다 쏴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밀떡과 오버래핑이 되면서 약간 진짜 그럴 것 같은? 그럼 어떡하지? 늘 서바이벌 게임을 하니까 표현이 다르네요.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아니 알국장님 드리키에도 오피스 빌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있나요? 제가 일했던 직장이 없었지만 제 제일 친한 친구의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상사도 자꾸 직장에서 뭐죠? 그분의 트로트 노래를 자꾸 그분의 트로트 노래를 들어주고 다음에는 회식 때는 이제 노래방 가면 무조건 밑에 애들한테 니네들도 얘 가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키고 그런 일도 있었고 저는 직접 당했다는 거는 직장에서 아니고 어떤 외국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연예인 장근석 씨의 열렬한 팬이에요. 장근석 씨 그분의 이제 그분이 저를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제 저도 나름 방송 활동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알파고 요즘 어떤 방송을 해 이렇게 물어보면 장근석 씨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따지는데 저는 장근석 씨랑 단 한 번도 어떤 예능 방송에 겹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한 20년 전인가요? 예. 열렬한 웃음 천국. 아니 근데 제가 할 때 아니라 그때 한 새벽 1시? 1시 반? 이때 회의를 하고 PD 형들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중학생 어머, 학생들이 막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화책을 막 엎드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음악 방송을 했던 PD 형이 내일이 음악 방송이잖아. 가수도 기다리는. 뭐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만화책 보는 학생한테 너는 누구 팬이니? 이제 저한테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문화를 다 안다. 설마. 그 학생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 상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빠져 있는 거죠.